건한 2년 형주 공격에 들어간 조조는 장수를 치고 완성에 있었다. 원술이나 여포 같은 효운과 대적하던 중 근심의 뿌리를 뽑아 기반을 굳히고자 진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기서 본래 상주했던 장제의 아내를 첩으로 들인 것이 조조에게 재앙을 불러왔다. 장제의 조카 장수가 분노해 참모인 가후와 꾀하여 조조의 본진에 야습을 감행했던 것이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이제 막 궁지로 몰렸을 때 막하의 장사로 유명한 악내 전위가 적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장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이다. 어서 도망가십시오. 뒤는 내가 막겠습니다. 부탁한다, 악내. 여거라, 악내라는 별명은 봄으로 날고 닿는 게 아니다. 녀석은 나 혼자로 충분하다. 적장 물리쳤다.
그네 같은 대장에 비치다 거리라니 수고가 많군. 바보 아니냐. 마음껏 짓거려봐. 적장 물리쳤다. 끝날 수 없다! 전군 후퇴하라! 이 대강은 승부와 마찬가지다!